네팔 문화를 알리는 곳이네요. 역시 네팔은 문화죠. 것보다도.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일단은 갑상선 항진증이 있고요. 아. 그리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요. 혈압도 높은 편이에요. 약은 먹지 않지만 혈압이 높은 편이어서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술을 해볼까 선생님한테 저번에 갔었는데 수술보다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맞아. 이게 진짜 몸에 힘들어대요. 그렇죠. 네. 아이고. 시원해지, 제발. 그래도 어깨도 주물러주시고 참. 이주 노동자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그 강아지 분양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모임에서 누가 강아지 키우실 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BJ씨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주 노동자와 그걸 취재하는 기자 관계셨어요? 되게 특이하게 만나셨네요. 너무 진짜 드라마 같대요. 오, 옛날 사진과. 오, 예쁘다. 네, 너무 청량선녀라 진짜. 젊다, 젊어. 네. 우리 진짜 잘해.